네, 안녕하세요. 스타인입니다. 오늘은 KBS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송나이 역을 맡고 있는 배우죠. 이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정은 1982년 2월 16일 서울 출생으로 현재 나이는 만 38세입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 일남일녀 중 막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는 청담초등학교와 또 청담중학교를 거쳐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연기예술학을 수료했습니다. 이민정은 2001년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에 입학해 지도교수 눈에 띄어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또 연기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2004년 연극 서툰 사람들의 화이라는 역을 맡았을 때 그녀 포함 총 4명이 화이에 캐스팅되어 공연을 했지만 이민정은 가장 화이 같은 배우로 또 연기에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민정의 데뷔작은 2003년 영화 여고괴담 3의 여우괴담인데요. 발레리나 대역으로 얼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스크린 첫 데뷔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4년 영화 아는 여자에 출연했고 공식적인 첫 주연작은 2007년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입니다. 여기서 이민정은 1인 2역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민정은 극중 두 인물의 차이를 위해 두 개의 다른 렌즈를 착용해 연기했다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정의 첫 브라운관 데뷔작은 2005년 SBS 드라마 사랑공감인데요. 여기서 이민정은 종합병원 간호사 김영주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연기 활동을 이어가던 이민정은 2009년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의 약혼녀 하재경 역을 열연하며 또 대중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민정은 짧은 칼 단발을 완벽히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드라마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민정의 인기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SBS 드라마 그대 웃어요에서는 첫 주연을 맡으며 이민정은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 작품으로 2009년 SBS 연기대상에서 뉴스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배우로서의 이름을 알리던 중 2010년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에서는 주연을 맡으며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에서 신인여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영화 원더풀 라디오에서는 폐지 직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DJ 역을 또 열연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민정은 직접 노래한 OST를 발매하며 또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KBS 드라마 빅에서 고등학교 교사 길다란 역을 맡으며 극중 공유아의 또 좋은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던 이민정은 2013년 배우 이병헌과 결혼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는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6년 SBS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에서 정지훈의 아내 신다혜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계속해서 드라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이민정은 올해 시작한 KBS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극중 이상엽의 전 아내 송나이 역을 맡으며 시청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정과 이상엽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계속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데뷔가 늦었던 탓에 이민정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종종 촬영 직전 캐스팅이 취소되는 일을 겪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늦게 연기를 시작한 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이 또 남다르다고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이민정.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또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